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연경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입니다. 괜찮아요. 떨려요. 유진아 괜찮아. 너 잘할 수 있어. 엄마가 응원할게. 여보, 공연 시간이 늦지 않겠어요? 걱정 마세요. 지금 안전하게 시간 맞춰서 잘 가고 있어. 술 한잔 했는데 운전을 해, 딸. 에이, 괜히 운전이다 갖고 조금밖에 안 마셨는데 괜찮겠지? 그 돈으로 올해 좀 간식이나 사가야지. 아빠! 아빠! 내 차가 이상해요! 뒷자리 끌어! 아! 효진아! 효진아! 안녕하십니까? 방금 교통사고가 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세 명의 가족이 KBS에서 개최하는 어린이 합창 예방 공연에 가는 도중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에 의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. YBS 기자 임연우입니다.